어서 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일을 많이 시키셨네. 참나. 이렇게 해서 자, 요거는 애음분 12cm 애음분입니다. 9cm 깊이는요. 자, 그리고 요 아이는 지금 화이트 길바. 화이트 길바 이번에 재입고돼 가지고서 우리 그 다부님 영상에 나왔었죠. 와우. 이게 지금 자, 등치도 키울 겸 질석에다가 자, 요게 영양제입니다. 영양제에다가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네요. 자, 제가 전화 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꾸 영상에서 사라지죠. 전화벨 소리가 우리 짝꿍이 전화기를 놓고 지금 미소토 만들어나고 저희가 지금 퇴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원래 제가 잘 매장이 없는데 요즘 분갈이철이라서 미소토가 엄청 나가요. 그래서 미소토 때문에 지금 저희가 포장 버무려야지 포장해야지 또 빡 해야지 막 그게 손이 엄청 가거든요. 그래도 또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시청자님 진짜 그 우리 고객님들 다육이 밥인데 아주 정성껏 버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토는 잠깐 그 이제 말렸다 쓰셔도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분갈이 하실 적에는요 그냥 요 근래에 다 버무린 거니까요. 어떤 분은 뭐 오래된 거 보내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어요. 오래 두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그날 버무려서 그날그날 나가요. 그러면 약간의 언니 하엽이 이렇게 많아요. 네. 진짜 아 습도가 있는 이렇게 습도가 있는 미소토가 갑니다. 요거는 그냥 지금 바로 식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심으셨다가 이 아이들이 어차피 뿌리를 흰뿌리를 내려야 되니까요. 흰뿌리 내릴 때는 약간의 수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소토 수분감으로 뿌리 활착하게끔 놔두시면 되세요. 그냥 심으시면 되세요. 어떤 분이 말려서 식재해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안 말려도 돼요 고객님. 왜냐면 그게 오래된 흙을 보내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버물려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안 쓰고 계실 때 그때는 약간 통풍이 잘 되게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오히려 요즘 같을 때 이제 바짝 마른 아이 다육이가 왔는데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런 아이들 식재할 때는 살균제라도 차라리 약간 수분감이 필요할 것 같으면 물 뿌리는 것보다 살균제를 살짝 미소토에다가 뿌려서 분무기로 칙칙 뿌려가지고서요. 그리고서 그렇다고 너무 많이 막 질퉁질퉁하게 뿌리란 소리가 아니라요. 살짝만 뿌려서 수분감 있게 해서 아이를 식재해 놓으면 아이가 뿌리 내리는데 훨씬 빠르겠죠. 살균 효과도 있고요. 자, 요 화이트 길바는 색감이 물들면 빨갛게 아주 예쁘게 색감이 들어와요. 지금 요 밑에 이렇게 굵은 뿌리도 있고요. 요런 거, 요런 거 뭉쳐있는 요런 거는 이렇게 털어주세요. 이렇게 잘 풀어준다 그러죠? 잘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목대 밑에 이렇게 까뭇까뭇한 거 요거는 꼭 떼벗기듯이 요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떼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뿌리 활착을 해서 여기서 새 뿌리가 내리는데 좋아요. 이 끝에 여기에 흙이 뭉쳐 있거나 그러면은 그 상토나 코코피트 같은 애들은 끝까지 갑니다. 진짜 나중에 혹시 분갈이 할 때 보시면 그 흙이 붙어 있어요. 걔는 뭐 물들 때마다 빠져 내려가지도 않아요. 자, 요렇게 아유 깨끗해졌네. 뿌리 정리 이렇게 깨끗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뿌리 활착하는데 좋아요. 자, 요렇게 이렇게 하고 제가 원래 돌림판 잘 안 쓰는데 가깝게 보이게 모양이 요렇게 4도일 때는요 요렇게 잡으세요. 여기가 앞이고요. 요렇게 4도일 때는 사둘 때는 요런 모양이 되게 해요. 요렇게 요렇게 마른 목걸
하시고요. 칼색이가 완전 밝은 빨강으로 색감이 들어온대요. 그 밝은 빨강으로 색감이 들어왔을 때 정말 반합니다. 반해. 피멍 비슷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빨간색을 뒤집어 쓰는데요. 엄청 이뻐요. 거기다가 약간의 그 분감도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해서 홍홍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 입장이 너무 바닥에 붙어 있으니까요. 여기를 살짝 띄워 줄게요. 이렇게 활산석으로 해서. 너무 붙어 있으면 이제 물을 줬을, 우리 고객님 데려가서 물을 줬을 경우는 여기 밑장이, 입장 밑이 물을 수가 있어요. 통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살짝, 입장을 살짝 들어줬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여기는 마사로. 마사로 이렇게 마무리. 마사를 이렇게 넣어주는 걸로도요, 입장이 살짝 들려요. 근데 또 마사를 너무 꾸역꾸역 다 밀어 넣으려고요. 이제 막 안 되는 자리에다가 마사를 넣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마무리 해주세요. 나중에, 혹시 틈이 생기면 그때 넣어주시고요. 정말 마사 넣을 틈도 없다. 그러면은 그걸 끝까지 막 밀어 넣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괜히 애가 뿌리 활착하는데 좋지 않아요. 일부러 엉덩이 밑을 막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 아우 예뻐. 자, 그리고 요 사이, 요 사이에도 이렇게 지금 얘가 말랑말랑해서 참 식재하기가 좋아요. 딱 식재하기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제 물 첫물 주고 그러면은 이게 펴지면은 이 화분에 꽉 차서 아마 완전히 예쁠 거예요. 아주 물건도 엄청 잘 골라 갖고 오셨어요. 딱딱 어울리는 화분은 지금 애원분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애원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많이 하시죠. 자,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마사는 요 사이에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마사 또 밀어 붓고요. 또 이렇게 요거 이렇게 반복해서 마감을 이렇게 주시면 되세요. 이쁘네. 시모니가 엄청 이쁘네. 진짜 물건 하나는 끝내주게 잘 고르시네. 이게 모양을 잘 골라 갖고 오세요. 이렇게. 예쁜 아이. 자, 그리고 자, 청소 좀 하겠습니다. 청소하고요. 이제 이쁜 아이 얼굴도 앞으로 잡아서 상면에서 앞면 모습 다 보여드릴게요. 네, 어울려요 언니.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네, 이게 이것도 지금 많이 말랐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제가 식재하면서 뿌리를 안 끊었습니다. 뿌리 안 끊었으니까 선물 꼭 주시고요. 일주일 있다가? 네, 일주일. 엄마 똑똑해졌어 언니. 이제 클라스. 선생님 몇 번 들었어요? 일주일 따져서. 아, 네 맞아요 언니. 그 물을 꼭 줘야 되는 이유가요 언니. 그 물을 걸러버리잖아요. 어떤 분은 물 주지 다육이는 물 안 좋아해 그러면서요. 한 달 가까이를 안 줘버리는 분이 있어요. 천물을 안 주고. 그러면 뿌리 활착 안 하고 계속 건덕건덕거리거든요. 예. 네, 근데 언니는 물을 너무 줘서 다리죠? 자, 네,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이걸 뿌려드리는 이유는 얘가 너무 바짝 말랐기 때문에. 이거 오늘 심은 거는 전부 네, 네,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그 진짜 좋은 질문 언니. 지금 근데 따로 놔둬야지 한번 쓰고만 해도 많이. 그것도 그거고요. 아이들, 자 얘는 말랑말랑하지요. 자, 아까 식재 때 얘는 탱탱하지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일주일 있다 물을, 자, 얘는 물을, 여기에 흠뻑 적게 줘도 상관이 없어요. 말랑말랑. 근데 얘는 탱탱하니까, 얘는 절반만 적게 주셔야 돼요. 자, 이해하셨죠? 쟤는 수분을 많이 물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죠. 이거, 아까, 8000대 같은 경우도, 자, 얘는 너무 땡땡, 터질 것 같아요. 얘는 물 마시면 안 된다. 반만, 절반만. 네네. 그렇죠? 그건 또 빨리 이해하시네. 왜 그래 언니? 얘도 시들시들할까? 얘도 물 좀 마셔야 되네? 쟤요? 네, 얘는 저면시켜 주셔도 돼요.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우리 화이트 길바 너무너무 예쁘죠? 얘 지금 요 색감이 완전히 밝은 빨강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분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요 아이가 많이 시들거립니다. 일주일 있다 꼭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일주일 동안 버티라고 지금 수분 보충을 살짝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애운분 요 사이즈에다 이렇게 식재했습니다. 하얀색 때문에 잘 안 보이는구나.
아이고 외롭다. 너 너무 외롭다 이게. 우리 고객님 아까 우리 전 시간에 그 테이아 분하고 이렇게 놔두면 아 또 흰색 분을 이렇게 예, 이렇게 놔두면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분은 분끼리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애원분이면 애원분, 민공방분, 그 다음에 우리 손물레분 종류들이 많죠. 디공방분 그런 식으로 분은 세트 맞추는 게 제일 예뻐요 언니. 근데 하부는 역시 그 포항에 사시는 우리 고수 언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생 언니가 고수십니다. 완전 잘 키우십니다. 그래서 하부는 꼭 언니 사실 때 따라와서 하부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쁜 아이, 그러니까는 어울리게 이렇게 애음분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애음분으로 잘 세팅을 해갖고 오셨네요. 네 언니 맞습니다. 지금 옆에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동생한테 지금 열심히 공부. 그래서 오늘 요즘도 이제 다음 주 좀 일단은 이제 꽃샘만 조금 남아 있는데요. 꽃샘 지나가고 나면 아주 아이들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앞으로는 화상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애들 방제 잘 하시고요. 요즘은 살균 살충 방제 잘 하시면 되십니다. 더워지기 전에 꼭 방제하셔야 되세요.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풀토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